결혼 5년 차 미영 씨는 요즘 자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남편과 자주 집에 있다 보니 남편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결국 격한 언쟁으로 이어지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좀 이따가 하면 안 돼?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매주 되풀이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 기분, 감정, 욕망 등은 무의식 즉 심층 의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드러나는 감정은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은 자극적이며 강력해서 이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90%를 무의식이 지배합니다. 즉, 일상의 작은 사안들 속에서도 생각 하나가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하나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설령 무의식 속에 어떤 관념이나 욕망이 있는지 모른다 해도 결국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니 생각을 검토하고 다듬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다듬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바로 존댓말로 생각하기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존댓말로 하다 보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한결 수월합니다. 얼핏 비슷한 감정도 좀더 순화되고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이, 커피 한잔 줘. 똑같은 말도 억양과 감정의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전달이 되니까요. 김 대리, 커피 한잔 부탁해요. 내게 일어나는 생각을 존댓말로 하면 나를 존중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한결 줄어들며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는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일상에서도 화가 날 때도, 아, 짜증나. 화가 나는데 무슨 일 때문일까요? 스스로 높여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내 생각을 주도해 볼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 회의가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인정하기보다 어떤 시각이 현명할까요? 하는 의문을 내면에 던져봅시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할때 떠오르는 생각을 존댓말로 하며 깊이 사유하면 지혜가 샘솟고 가슴이 설렙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은 생각들도 존댓말로 하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보다 현명한 관계 개선의 뉴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나 명상 상태에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려면 존댓말로 생각하기가 필수입니다. 늘 생각을 존대로 할수 있다면 당신은 매우 긍정적이며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존대화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명상 수업 이수지음.